식재료 중 으뜸으로 냄새만 빼면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는 마늘.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마늘은 고대 시대 때부터 음식과 약재로 사용될 만큼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마늘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힘을 내기 위한 원기 보강용으로 마늘을 먹였을 정도로 그 효능은 이미 입증된 식재료입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력과 항균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마늘과 함께 사용될 꿀은 벌들이 채집해주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 성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화합물들이 들어있어 항균 및 항산화 효능이 있으며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내의 흡수율이 빠른 꿀과 혈관 청소 부위인 마늘이 만나면 효과는 더욱 좋아지고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마늘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꿀은 마늘과 찰떡 궁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해주는데 마늘과 꿀을 같이 함께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몸을 좋게 해줍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서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극대화되어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가 극심한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혈관 속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체내의 염증과 체내의 독소를 모두 제거해 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까지 다스려줍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면서 그 효능은 뛰어납니다. 먼저 마늘을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마늘을 냄비에 넣고 쪄줍니다. 이렇게 찐 마늘을 식힌 다음 꿀 속에 마늘을 재워줍니다. 찐 마늘은 으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살짝 으깬 다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믹서기에 완전히 갈아 죽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으깬 마늘로 꿀에 재워 꿀마늘을 만들겠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준비된 꿀과 마늘을 1대1로 넣고 1, 2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 숙성시키면 꿀마늘인 천노가 완성됩니다. 한방에서는 꿀에 절인 마늘을 천노라 하며 공복에 한 스푼씩 하루에 두세 번 드시면 영양은 최대로 흡수되고 혈액순환은 좋아지게 됩니다. 이 꿀마늘인 천노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같이 먹으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꿀마늘인 천노는 혈관 청소부터 피로해소, 관절염, 신장병까지 모두 다스려줍니다. 마늘은 푹 삶아서 마늘 냄새는 최대한 나지 않기 때문에 먹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은 꿀마늘이 됩니다. 오늘은 꽉 막혀 있던 혈관이 뻥 뚫리고 앓고 있던 신장병과 손발 저림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꿀마늘 저림인 천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